당시 남유다의 민낯을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선포는 누구를 향한 선포일까요? 남유다에 대한 선포지요. 근데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남유다 백성들 중에 사실은 그들은 신정 국가잖아요. 당시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표면적으로는 안 지킬 수가 없는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표면적으로는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삶은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열쇠를 누가 지냐? 하나님이 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죄가 끼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분노하시고 이걸 어떻게 할까? 손을 봐줄까? 지금 그러고 계시는데 오늘 2020년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쩌냐? 열쇠를 누가 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 자는 누구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들을 귀가 있고 그나마 예수를 믿는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더 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똑같아요. 과거에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은 선에서 하나님이 쓰실까? 애굽은 우상 숭배 안 했을까? 그건 하나님 관심 밖이야. 그건 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고 주목하고 진노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라는 거예요. 지금 한반도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실, 그동안의 인과응보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너무 많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멸망의 자식이라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모르지요. 전도하는 사람들 조롱해요. 어쩔 수 없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무시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거 뭐냐면 이 세상 곳곳에 진출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족함을 못 느낀다 이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양이 안 찼는지 오늘 1절을 한번 봐요.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게든지 살리고 용서하시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의인 열까지 갔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열이라고 설정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50에서 10까지 내려왔는데 더 양심상 못 내리겠는 거예요. 사실은 더 못 내려. 근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적 표현일 수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본다면 당시 유다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해 버렸는가 그걸 알 수 있는 민낯이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어. 이 기준이 정의와 진리. 예? 정의와 진리.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정의롭지 못했는가.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진리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정의롭게 살고 진리에 따라 순종하고 살았다면 이런 화도 없었을 뿐더러 이런 일이 빚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너무너무 무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예루살렘 그 번창한 도시에 한 명도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멸해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먹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항상 기뻐하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오. 범사에 감사하시오. 이런 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게 뭐냐? 거룩함이라. 이런 곳곳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정의를 행해라. 두 번째, 인자, 이웃을 사랑해라. 세 번째,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거라. 정의롭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들지 못하는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도 포함된다니까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거는 이방 사람들 세계에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이게 무시무시한 소리야. 그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스탠바이하고 계시다가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때 올 시점에 하나님의 양의 기준에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겠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참에 이 징계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저도 목회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우리 성도들도 그동안의 믿음 생활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우리 사역자들도 내 사역주를 근본적으로 돌아보지 않으면 제2, 제3, 제4 이제 더 무서운 이건 경고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예고에 불과하다 그랬어. 2000년째 접어들어서 지금 바이러스가 세 번째 오는 거예요. 그제는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이것이 뭐 음모다, 뭐 어쩐다, 별소리가 많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있을 수 없어요. 날이 갈수록 지진은 심해지고 기근은 더해지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밖에 어려운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전 세계가 기후재앙, 사막화,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곳곳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점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우리가 좋다 좋다 개구리처럼 물이 뜨뜻해지는데도 못 깨닫고 좋다 좋다 헤엄치고 있어서 그렇지 어느 날 우리 숨통을 쪼여오는 그런 일이 퍽 생겨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경고들을 과거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오늘 내 마음에 내 심정에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된 일인지 끝까지 못 깨달아요.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사람이 두들겨 맞으면 손을 바짝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내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차가 타고 가는데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면은 차를 스톱시키고 뭔가를 살펴봐야지. 예? 근데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바퀴가 빠지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인지도 모르고 미련한 인생들은 겉에 드러나는 거, 아픈 거, 힘든 거, 또 누가 그랬다는 거 이것만 잡고 돌아다니는데 이래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맹장이 터지려고 그러는데 밖에다가 파스 바르면 10분은 괜찮아. 10분. 통증이. 그게 가짜 약 때문에. 효용 가치도 없는 거. 그냥 시원한 느낌. 그러나 근본적인 건 배를 갈라서 이 맹장을, 썩어버린 맹장을 꺼내고 꿰매지 않으면 근본적인 건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근본을 봐야 한다 그랬어요. 본질을 봐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6절, 자 6절 말씀.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찍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사자를 보면 안 돼. 이리를 보면 안 돼. 근데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게 보세요. 멀쩡한 사자가 수풀에서 예 나와서 사람을 물겠어요. 사막에서 있어야 할 이리가 짐승 잡아먹고 자기 거처를 떠나지 않아야 할 이리들이 왜 사람들을 공격을 하겠어? 표범이 왜 나와서 사람들을 공격하겠냐 이 말이에요. 표범을 아무리 때려잡아도 아무리 사자를 피해 다녀도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없어지면 문제가 없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뭐가 나와서 곰이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근본적인 건 그것이 아니다. 평소에는 이것이 위험이 아닌 거예요. 사자가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자는 사자대로 사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무리에서 이탈하면 안 되고 그 거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자가 이렇게 미쳐 날뛰냐 이 말이에요. 왜 사막에 있는 이리가 사람들을 공격하고 미쳐 날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깨져버린 거지. 질서가 깨진 거죠. 뭔가 균형이 깨진 거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지금 중국은 코로나19도 문제지만 지금 4천억 마리의 메뚜기가 중국을 향하여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파키스탄, 인도 이런 데 다 휩쓸고 들어갔어요. 인도에는 한 2-300억 피해를 줬다고 그래요. 4천억 마리의 메뚜기가 사람 팔뚝마다 조금 적어. 말이 그렇지. 응? 이런 메뚜기 어디가 있어? 이런 메뚜기가. 이런 메뚜기가 4천억 마리가 공중에 떠버리면 해를 가려버리는 거야. 해를. 요엘 선지자의 말씀도 메뚜기 때의 출현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재앙이 있었어. 메뚜기의 재앙. 이게 이제 제 어릴 적에 애굽의 메뚜기 재앙이 있었거든요. 그 성경을 보면 어릴 적에 제가 처음 교회 나가서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어. 옛날에 애굽에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려고 사용하신 메뚜기의 재앙. 근데 백주 대낮에 지금 우리가 메뚜기 재앙을 맞이하게 됐어요. 옛날의 일이 아니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징계가 있었어요. 똑같이 지금 21세기에 일어나고 있어.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역병.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할 때 하나님이 역병 주거든요. 다윗 시대에 범죄했을 때 역병이 돌거든요. 역병 돌았잖아. 지금 역병 돌잖아. 메뚜기 때 재앙. 그 다음에 홍수 심판이 있었지.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근. 기근. 우리가 지금 기근이 없으니까 모르는 것뿐이라니까요. 전 세계에 기근이 돌고 있어. 수확량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무서운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칼과 창으로 쳐버렸어요. 이웃의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쳤어요. 지금 예레미야도 경고하는 게 뭐냐면 북방에 있는 오래된 민족이 우리를 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 침공을 예언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1장에 봤잖아요. 끓는 가마 환상. 그것이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이 쏟아지기 직전이라 이 말이에요. 살구나무에 피었어, 꽃이. 이제 봄이 온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울어져 있잖아요. 기울어지면 곧 물이 쏟아져요. 끓는 물이 쏟아지면 뒤어서 죽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스톱시켜야지. 근데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해. 에레미야의 이 흉한,
듣기에 곤란한 이 회개의 촉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 말이죠.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심판의 도구들이 오늘 21세기 백주 대낮에 우리에게 전 세계에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괴로워요. 자격이 없고 저도 예외가 아니잖아. 저도 예외가 아니잖아. 저에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난 잘 모르겠고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에 익숙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세상이 너무 좋아. 아직도 지금 죄 짓고 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아직도. 이 겁이만 넘자.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이 사태가 지나서 예배 드리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또 연말에 또 닥쳐. 그것이 근본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요. 이참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고, 이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이참에 정의롭지 못한 자들은 정의로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음란하고 간음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보세요. 오늘 주님이 조목조목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받았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이웃집 여자들과 헐떡거리고 음란한 눈으로 보고 그 짓을 하고 돌아다니며, 하도 죄가 만연해서 돌아다니니까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온 남유다 땅에 산마다 들마다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그것이 죄로도 여기질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먹고 흥청망청하고 음란하고, 목사들도 술 먹고 담배 피우는 목사가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목사들끼리 모여서 알아. 장로님들이 모여서 알아. 저 장로 술 먹는다는 거. 또 모여서 같이 술도 먹어. 근데 장로님 그러고 있어. 왜 그럴까? 사람을 미워할 수, 사람의 관계를 깨기가 싫고, 또 하나는 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그런 사람이 많아. 어쩌다 하나 해야 징계를 하지. 안 그래요? 어쩌다 하나 해야지. 예배를 소홀히 알고 우습게 알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예배당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예? 그렇잖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봐라. 실컷 예배 봐라. 영상으로 예배를 보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예배를 보고 있잖아. 귀한 줄 모르고. 뭔 예배가 그렇게 많냐고 불평하더니. 그래? 다 하나님이 들으신 거야. 진실과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귀한 줄 모르고. 뭔 설교가 이렇게 많냐고. 그러니까 목사들한테 설교 못하게 해버리는 거야. 응? 어떻게 알아, 그거를. 무슨 예배 시간이 이렇게 기냐고. 맛 좀 봐라, 하나님이. 응? 맛 좀 봐라. 예배가 귀한 줄 모르고 와서 졸고 앉았고, 예배가 귀한 줄 모르고 성경책도 안 들고 덜렁덜렁 와가지고, 예배가 귀한 줄 모르고 7인 바람으로 맨살 드러내고 등산복 차림으로 그래도 소비자가 돼가지고 뭐라고 할머 교회 안 나올까 봐 교회는 빚대미에 앉아가지고 화려하게 지어놓고 성도들한테 입 바른 소리도 못하고. 하나님이 맛 좀 봐라. 그래,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실컷 예배 봐. 원하는 대로 해줄게. 예배 드리지 마. 원하는 대로 해줄게. 교회 오지 마. 어떻게 생각해? 무서운 일이 벌어져 버린 거 아니야? 응? 새벽기도 하지 마. 실컷 자. 실컷 자. 기도하지 마. 실컷 집에 자빠져 있어. 이렇게 하셨다면 어떡할까요, 지금? 너무도 무서운 일이 생긴 거예요. 30절과 31절 읽고 마칩시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무섭고 놀라운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에는 망하지. 이 삼박자가 딱 어울려진 거예요. 이 제2의 삼박자가 만난 거예요. 이게 뭐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입에다가 말씀 주시면 그냥 해야 돼. 근데 자기가 인기가 얻는 거, 인기가 잃어버리니까 싫고 사람들이 떠나는 게 싫고 쫓겨날 게 싫어서 거짓을 예언했어. 지금 바벨론이 칼을 갈고 말을 출정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평안 외치고 있어. 이게 거짓 예언자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제사장들이 권력을 가지면 되겠어요? 지금 주의 종들이 권력을 가지면 되겠어요? 왜 세상의 권력을 자꾸 탐하고 다녀? 영혼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왜 기웃거리고 돌아다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날리고 이름 내려고 날리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주의 종들이 권력을 왜 가져요? 주의 종들이 세상의 힘을 왜 가지려고 하냐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걸 좋게 여기고 부러워하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 끼려고 그러고 건달편만도 못하게 조폭도 못만도 못하게 무리 지어가지고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계파를 만들고 이따구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교회는 비워놓고 싸돌아 다니더니 실컷 그래봐라 하나님이. 세 번째, 백성들은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해. 그걸 좋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왜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나도 적당히 죄짓고 당신도 죄짓고 안 그래?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딱 제 이야기야. 딱 우리의 이야기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고 평안을 노래할 때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드리고 믿는 척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고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어서 여호와의 진노를 사그러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우리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 민족의 이 환난과 재난의 열쇠는 비록 우리는 배운 것도 없고 부족하고 세상의 힘만도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이 참된 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열쇠를 가지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교회에 준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줘서 이 땅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교회에 줬다는 걸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공의를 행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지 않게 하시고 제사장들은 권력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백성들은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세 지말에 여호와여 우리가 돌아가고 회개하며 여호와께 나아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교회가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종들이 범죄하였나이다. 장로들이 범죄하였나이다. 성도들이 범죄하였나이다. 그리하여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밑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주님 참으로 두려운 것은 이렇게 해도 깨닫지를 못하며 이렇게 해도 여호와께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가 문제 올시다. 주여 가슴을 찢고 여호와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서 재난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이제는 화를 푸시고 분노를 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천지의 주재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들이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나가봐도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 시내에 나가도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나이다. 이 도시에 나가도 여호와의 마음을 만족시키며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의인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여 주여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열이 없어서 멸망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의인 한 사람이 있어서 그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덟 명이 살았고 그로 인하여 인류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는 어떻게 행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진노를 사가들을지 알지 못하겠나이다. 주여 진노를 거두어 주소서. 주여 이제는 진노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재난 앞에 우리는 아직도 먹을 것이 있고, 우리는 아직도 돈이 있고, 아직도 우리는 여유가 있는 듯 싶어서 교만하며 자고하며 이 병만 이기면 된다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있는 진짜 위기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에 있는 진짜 위기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이 진짜 무서운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진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풀에서 사자가 나오고 사막에서 이리가 나오고 표범이 나와 날뛰어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해치나 그것을 알지 못하며 이상히 여기오니, 주여 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회개하고 나서야 희망을 선포하며 여호와께 돌아오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가 귀한 줄 모르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보기를 원하더니 정말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토록 교회 오는 것을 힘들어하더니 교회를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말씀을 외면하더니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직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식량이 있기 때문이고 아직도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깔깔거리며 울고 애통하지를 못하오니, 주여 저부터 이 미련한 이 인생을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무지한 백성들은 그것을 당연한 듯 여기오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사장들은 속히 참된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이 참된 예언을 하게 하시고, 백성들은 분별함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남의 죄에 간섭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에 집중함으로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고 아버지 앞에 심령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노를 멈추어 주소서. 이만하면 됐습니다. 주님이여 거두어 주소서.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재난이 멈춰준 다음에 겸손하게 다시 시작하게 싸우니 주여 진노를 거두어 주소서. 힘없는 백성들이 더 이상 사망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정화시켜 주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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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진노를 거두소서. 진노를 거두소서. 역병을 보지 말게 하시고, 사자를 보지 말게 하시고, 폭염을 보지 말게 하시고, 이리를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보게 하소서. 주여